때문에 꽃이 꿈을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 가는 여정이 너무 행복해서 오늘 이 무대에 선 것도 사실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다니 저희들이 더 행복합니다. 아이스티브. 그리고 그 저 선빈이는 선생님 생각하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예.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못 말리는데 인생이요 지금 중학생이 되고 본 옛날은 차가거라 내 선생님을 잊지를 말자 지금 떨어지지 않고 소지도 망추로 꿈을 꾸는 나로구나. 아니 저 친구 천재 아닙니까? 근데 뭘 지금 표현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의 은혜가 무궁한데 앞으로 잊지 말자하는 그런 내용의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놀고 있다고 그, 제가 그 스승의 날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선생님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정말 성빈이 잘 키워서 예. 제가 선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사랑이 당비 또 사랑으로 보셨을 우리 예 역시 하나를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성빈이하고 노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스타 이 무대에서 아하 이야 우리 오재 선생님이 성빈이하고 이 스타 이 무대에서 소리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대요. 예 이 일을 어쩌고 줬어. 하 선생님하고 소리를 같이 이렇게 합해 주시겠소? 예. 에헤이. 그렇다면 성빈의 희망과 우리 오정혜 선생님의 응원이 담긴 진도 아리랑을 큰 박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소리 따라 흐르는 도돌이 인생 부지런히 공부하여 명창이 되거라 저기 갔네 저기 들어가 발 물어보라 우리 내 갈 길이 어딨네요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창해라고 하는 것도 네가 듣기는 한게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좋다 선생님 꿈에 서서 오정혜 선생님과 소리를 함께 나눠본 소감이 어떻소? 아이고 첫째 좋아 아이고, 말 말도 못했어요. 예. 너무 좋아요. 승민군은 뭐 좋다는 말밖에 또 다른 어떤, 예, 탄식가 뭘 때문에 떠오르지 않은데, 이 광경을 지금 엄마의 소감이 또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꿈인지 생신지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예. 그 승민지 주인공께서, 예, 승민이야. 멋지게 참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셨습니다. 남녀가 톤이 틀려서 어려울 텐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정을 잘 맞춰주는지 너무 고맙고,
어차피 판소리는 한자 성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사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목 구성이 워낙 좋아서 소리에 감정만 듣지 가사는 거의 모른단다. 아, 원래 그런 거예요?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한 거죠, 소리는. 그러니까 한자 성어 아시는 분만. 예. 아시죠? 예. 기회가 되면. 예.